이 코골이 소리는 단순한 코골이 소리입니다.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겠죠? 이 소리는 기도가 좀 더 좁아진 소리입니다. 목젖이 좀 더 처진 소리겠죠. 소리는 기도 협착이 좀 더 진행되어서 혀가 살짝 말려 들어가죠. 소리는 기도 협착이 좀 더 많이 되어서 거의 저호흡에 가까운 소리입니다. 좀 심각합니다. 이 소리는 저음이 심해진 소리죠. 이 소리는 혀가 말리면서 기도를 막는 소리입니다. 그나마 호흡은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있죠. 이 소리는 혀가 기도를 거의 막아서 호흡이 잘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.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러다가 숨이 콕 막혀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.
이 소리는 무호흡이 심하게 걸려서 숨이 헐떡이는 소리입니다.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겠죠? 오히려 잠을 자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조용하게 숨을 세 번 쉬는 게 아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호흡입니다.